1시 30분 향해 하고 있고요.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김덕구 FA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장 SOS 구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장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국내 증시에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대형주들이 부익부였고 중소형주들이 빈익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테마주가 부익부고 그리고 대형주들의 경우 빈익빈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분화된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최근에 거래대금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 동학개미 열풍도 좀 사그라든 건가요? 사실 이제 네. 주식이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네.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유동이 많이 줄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부터 돌이켜 보았을 때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는 점, 즉 아직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비로소 이제 지난 1월을 겪고 나니까 이제라도 조금 더 팔면서 섹터 순환 혹은 종목 순환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지만 종목 안에서의 교체 혹은 섹터 교체로 좀 많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감한 슈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은 올해 이번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섹터는 아무래도 가치주들, 중소형 밸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았었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이 부지런하게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강한 시장이 올 수 있는 데 대한 준비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시장이 또 하락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또 내 종목이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내 종목이 내 섹터와 괴리가 높은지 낮은지까지도 보시고 오히려 괴리가 높다라면은 비중을 또 과감하게 축소하시면서 그간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다른 섹터들에도 종목을 최대한 분산해 보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이제 추후에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그 안에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오히려 소외받는 종목들을 지금 매수한다면은 추후 시장 상승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주셨고요. 이번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황실에서는 FNF가 눈에 띕니다. 깜짝 실적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주가도 깜짝 반응을 했는데 역시 시장이 문제죠. 시장 때문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어요. 먼저 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이제 FNF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류 업종들이 1분기, 네. 2분기, 3분기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게 1분기입니다. 즉 국내 안에서의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적었을 때 이때가 대다수 실적들이 좋았었는데 올해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더 회복을 많이 했던 경우는 일단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또 나타났었고 특히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동반으로 견인이 되면서 주가 상승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FN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던 원인은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가장 먼저 입었지만 가장 먼저 또 그에 대한 위기감들을 벗어났던 국가였던 만큼 오히려 현지에서는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의 매출 부분들에 대한 손실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나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장이 지난 2분기 때, 작년 2분기, 3분기 때는 무려 21개소에서 20개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2월 중순까지는 무려 매장이 90개까지 또 확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온라인에 의존을 해서 매출만 잡았었던 의류 업계에게 있어서는 사실 오프라인의 매장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더 탄력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을 과감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장 3개 3분기가 29개에서 이제 거의 90개까지 늘어나고 네, 있다. 그렇죠. 계속 그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또 그만큼 FNF의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곧 있으면 접종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텐데 이걸 대비해서 유통 소비주들을 좀 담아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기저질환이 많이 계셨던 고령층 환자분들께서는 사실 또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유년층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에서도의 어떤 백신의 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경기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 부분들이 또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회복된다는 부분도 결국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그간의 생산을 감산을 해왔던 부분들에서의 밸브를 다시 풀기 시작한다는 어떤 보도들과 연이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회복 국면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간의 경기 민감주들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가지 못했던 화장품주라든가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더 저평가 섹터에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냥 매장 가서 그냥 내가 옷 한번 입어보고 인터넷 주문하지 뭐.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매장의 실적을 한 번에 가져간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네.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아웃도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또 의류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이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됐는데 FNF에 대한 주가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실적 때문에 10%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15만 6천 원까지 올랐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의류주들 중에서도 여전히 평가가 저평가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또 실적을 만들었다는 것, 즉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 F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간의 이제 연일장에서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목표가를 낮춰 잡으시고 조금 다른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을 한번 선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그래서 15만 원, 손절가 12만 9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또 다른 유통주, 소비주들을 공략해보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센트럴 모택인데 요즘 이렇게 뭐 뉴욕 증시에 뭐가 상장한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 찾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루시드 상장 때문인데 제2의 테슬라인 루시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스펙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급 승용차를 이제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네. 이제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 확장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상장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장을 하는 것이 직접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IPO를 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차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성 사업을 띄고 있는 업체들이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루시드와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처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번에 31%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평가되는 가치가 약 10억 불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관련주들을 찾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 것이 조금 급한 마음에서 찾다 보니까 그 해당 종목이 이슈가 없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몰리게 되는 쏠림 현상이 좀 과감하게 나타난 점을 보셨을 때 오늘장에서 좀 진입하신 분들 좀 급하게 진입하셨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조금 비중을 조절하시는 편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 제2의 테슬라라는 닉네임을 달았던 어떤 니콜라 사태를 또 떠올려 보신다면은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진전을 가다듬고 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도 워낙 뜨거워서요. 뉴욕 증시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 증시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루시드 상장권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 관련주 무엇이 있죠? 네, 일단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 상태고요. 네. 여기에 이제 또 배터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종목 바로 LG화학이 또 기다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트너십 이미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 본격 상장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 가속도를 좀 더 기대를 본다라면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세운인가요? 네, 이 종목도 실제로 이제 루시드 직접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가들이 지금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면서 단일 종목에 혹은 또 과다하게 몰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는 전기차 시장 혹은 수소차 시장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를 대비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센트럴 모텍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사실 저희가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일단 상한가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내장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의사는 이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이미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장에서 너무 급한 가격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조심하시자는 의미에서 우선은 조정 이후에 다시 4만 1천 원 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한 번 더 주가의 흐름과 이평선 자체를 보시면서 진입하시자.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4만 1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으로 조금 더 폭을 넓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다라고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이점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3만 그렇죠.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 주가 4만 1천 원. 일단 내일장 주가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모텍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출판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희 바로 앞 프로그램이라는 생쇼에서 전문가님이 삼성출판사로 수익을 내고 또 세레모니로 아기상어에 맞춰서 춤을 추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삼성출판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뭐 어깨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설 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는 우선은 이제 나스닥 상장설 이전에 이제 상장 자체에 대한 준비는 2019년도부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들을 지난 2019년도에 만들어내면서 이 2019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상장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는데요. 특히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스터디 이제 대표분께서 아직까지는 상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3개월 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우려와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지분을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출판사가 바로 직접적인 연관을 있다 보니까 삼성출판사 주가가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4만 1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쾌거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IPO 관련이죠.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IPO의 광풍에 끌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탄력보다는 단일 종목 혹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견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아, 그러니까 키즈 섹터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교육 분야로서는 충분한 매력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상승이라고 한다는 것이 스마트 스터디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체에서의 그 순이익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여전히 지금 이슈 쪽에 좀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연일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루시드도 그렇고 스마트 스터디도 그렇고 다 뉴욕 증시 상장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강했던 건 쿠팡이었는데 네. 쿠팡 관련주도 오늘 뭐 동방을 포함해서 물류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탈 수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슈가 갑작스럽게 많아진다는 것도 조심스럽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은 시장 자체가 조용할 때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조용한데 갑자기 개별 종목들 몇 년 전에 얘기 나왔던 거, 몇 달 전에 얘기 나왔던 게 갑자기 또다시 끌어나온다는 것은 그 단일 종목 자체에 대해서의 움직임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을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 아 내가 저거 살 걸 이러면서 손절하고 올라탄 순간에 거기서 맞물려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체를 어떤 기대감만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그 관련 업체 그리고 관련 기업이 현재 얼마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적 부분들이 견인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어 왔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련주를 잡으실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력만 가지고 얘 그때 뭐 했었대 이 친구들 뭐 했었대라는 이슈만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 친구가 직접 잘 되었을 때 그 시장 조성에 대한 효과 즉 낙수 효과가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 그럼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그 업종들과 섹터를 먼저 길목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따로 주지 않으셨지만 손절가를 주셨네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매매를 급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익절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만 5천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아래 가격이 붕괴가 되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이탈을 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삼성출판사가 말씀대로 이제 쿠팡 자체가 상장을 했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였듯이 또 오늘장에서 쿠팡 관련 섹터가 또 갑자기 빠져나가고 가상화폐 관련 결제주들도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자. 시장이 하락할 때 잘못 난입하는 순간 자산의 손실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출판사는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다음으로 AP위성 넘어가 볼게요.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컸잖아요. 그렇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일론 머스크 효과라고도 풀이하는데 스페이스X의 그 가치 부각 때문에 다른 항공산업주들도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에 대한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 스페이스X 자체가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것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자체가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 그간에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자체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여기 곁들여졌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우주 항공산업에 대해서의 투자 부분도 강화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비로소 지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제한 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좀 더 기능을 본다면은 당연히 누구나 얘기하는 우주 항공, 우주 여행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 우주 항공 부분에서의 위성 부분과 그리고 우주에 대한 항공 부분, 즉 위성을 쏘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이동 수단을 같이 가져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무려 740억 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에 약 83조 원 정도 해당이 되는 86조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으니 다른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AP위성의 성장성 가치는 어떻게 볼까요?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단일 종목뿐만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네. 뭐 한국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뭐 캔코아라든가 아니면 하나시스템까지도 네.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하락 장세가 됐을 때 반드시 섹터가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단기적인 과열에 조심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소폭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 피해는 입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상승 탄력뿐만 아니라 전기 정상화에 따라서의 제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시는 부분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걸 권고드리면서요. 목표가는 2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오후장에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넥신에 대한 문의가 와서요. 한번 제가 이슈 읽어드린 동안 제넥신 한번 차트 한번 봐주세요. 제넥신의 기술 수출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인도네시아에 1조 2천억 원가량의 면역항암제 기술 수출 소식 때문에 장중 23% 넘게 급등했거든요. 근데 제넥신 갖고 계시고 이전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이런 기술 수출 자체, 그러니까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때 가장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들이 백신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는 마일스톤, 즉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바이오주 접하신 분들은 다 레포트 보시면은 백신이나 CMO 관련된 부분보다 이전에 개발을 해왔던 제품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품 시장의 확장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됐다는 점을 보신다면 이제는 기존의 제넥신, 그러니까 성장주처럼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다시 가치주로 조금 더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간에 물려 계셨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빨리 조절을 하십시오. 차라리 비중을 조절을 하셨다가 이후에 좀 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다시 시장이 좀 더 탄탄해졌을 때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보시자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구간에서 섣부르게 뭐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계속 보기보다는 살짝 수익을 내고 혹은 비중을 좀 줄이고 나오셔서 다음에 또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넥신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